저 멀리멀리 있는 하늘에 별자리는 누가 보이게 만들었을까? 그건 바로 별이 반짝거리게 만드는 마법을 쓰는 내가 했어, 별빛. 내가 누구일까? 나는 반짝거리는 별을 좋아하는 별빛핑이라고 해. 별빛핑과 달빛핑인 우리는 밤하늘을 정말 좋아해. 나는 달빛핑의 동생인 별빛핑이야. 많은 별자리를 알고 있어, 별빛. 별이 반짝거리는 밤에는 높은 곳에서 별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해. 반짝거리는 별을 만들어내는 마법도 쓸 수 있어. 어떤 별을 보여줄까?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의 티니핑일 것 같아? 짙은 살구색? 아니야, 나는 하늘 같은 파란색을 가지고 있어. 머리색은 아주 오묘한 파란색이야. 망토와 보석? 노란 별빛 보석과 망토를 두르고 있어. 리본은 하늘 같은 색이라고? 하하, 아니야, 나는 주황색 리본을 메고 별을 달고 다녀. 눈은 예쁜 분홍 눈일 것 같다고? 나는 녹색 눈을 가지고 있어. 예쁜 별자리를 봐보자, 별빛. 저 별자리는 보석자리, 저 별자리는 사과자리야, 별빛. 달빛이 밝은 날에 같이 보면 정말 예쁜데. 달빛핑은 어디에 있을까? 안녕, 친구들 좋은 하루 보내고 있어? 반짝반짝 별을 좋아하는 별빛핑이야. 그런데 달빛핑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같이 찾아봐 줄래? 응, 달빛핑이 누구냐고? 달빛핑은 별빛핑인 내 언니야. 달빛핑은 아주 다정해서 밤의 무서운 숲속에 동물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달빛을 비춰줘서 밝게 만들어줘. 나는 달빛핑이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만큼 달빛핑은 정말 어른스러워. 달빛핑을 찾으면 알려줘. 달빛핑을 찾았다고? 보라색 피부? 아니야, 달빛핑은 나와 같은 푸른색 피부야. 머리도 나와 같은 푸른 티니핑이냐고? 아니야, 오로라 같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지. 그리고 주황색 스카프를 두르고 달빛 보석 머리핀을 꽂고 있어. 달빛핑의 스카프에는 예쁜 달빛핀을 꽂고 있어. 달빛핑은 보라색 눈이냐고? 아니야, 나와 같은 초록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 길을 잃었니? 별이 길을 알려줄 거야? 달빛을 따라서 숲을 빠져나가면 돼. 자, 내가 길을 안내해줄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다들 축축 늘어져서 장난치는 맛이 없어, 악마. 친구들을 놀리면 안 돼, 악마핑. 그치만 나도 너무 더운 걸, 악마? 시원한 곳으로 놀러가고 싶어. 그럼 같이 바다에 가서 바다핑과 파도핑과 놀까? 먼저 바다핑을 만나러 가자, 천사. 바다핑은 해변에서 작은 조개나 불가사리 같은 생물들의 친구야. 바닷속에 있는 많은 생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티니핑이야. 해 장난칠 맛이 있겠는걸? 악마. 바다핑에게 장난을 치면 무서운 상어에게 혼이 날걸? 바다핑은 바다의 생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마법을 쓸 줄 알거든. 바다핑은 맑은 바다처럼 파란 피부를 가지고 있어, 천사. 그래? 머리는 어떤데? 보라색? 아니야, 바다핑은 파란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예쁜 조개 머리 장식을 달고 다니고 붉은 소라를 들고 다녀서 그 소라로 받아 친구들과 대화를 한대. 오, 한 번쯤 만나보고 싶네. 눈은 노란색, 아니면 분홍색이려나? 아니야, 바다핑은 노을 같은 오렌지색 눈을 가지고 있어. 천사핑 오랜만이야. 시원한 바다에서 놀다가 파도핑이 있으면 시원한 파도를 만들어줄 텐데 한번 찾으러 가볼까? 시원한 바닷가에는 파도가 있어야지, 악마. 맞아, 바다! 바다의 시원한 파도는 파도핑이 마법으로 만드는데 파도핑이 파도를 만들러 가서 안 보이네. 파도핑을 같이 찾으러 가볼까? 이 근처에 있을 거야. 파도핑은 시원시원한 성격에 멋진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해, 바다. 그래서 파도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파도를 보여준다고? 천사핑과 악마핑은 어떤 파도가 좋아? 나는 아주아주 높은 파도가 보고 싶어, 악마. 나는 잔잔하게 우는 작은 파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좋아, 천사. 좋아, 파도핑을 찾으면 만들어 달라고 하자. 파도핑은 어떤 티니핑이야? 보라색, 바다핑과 같은 하늘색. 파도핑은 하늘색 티니핑이야. 그럼 머리도 하늘색이야? 아니야, 파도핑은 아주 파란 머리와 파도처럼 하늘색 머리가 있는 티니핑이라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눈은? 연두색, 파도처럼 파란색.
파도핑은 예쁜 분홍색 티니핑이야. 예쁜 파도를 만들어 볼까? 파도. 아주아주 큰 파도를 만들어서 해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여줄까 파도. 친구들 아직 있어? 기쁜 소식이 있어. 주주TV 블로그가 새로 열렸대. 저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들을 직접 따라 그려볼 수 있대. 앞으로 계속 올라온다니까 우리들을 같이 그려줘.